질병관리본부는 1월 20일 오전 8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. 대한민국은 숨지 않았습니다. 대한민국은 움츠리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고려대학교 의료원도 움츠리지 않았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발적인 기세로 대한민국 전역을 덮쳤을 때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갔고 전 인류를 충격에 빠뜨린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또 말라위로 달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. 경북 대구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중환자 치료를 위해서 국가지정 확진 환자 거점병원에 긴급 파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최고의 사회적 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일상을 꿈꿀 수 있도록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포스트 코로나 넥스트 노멀 시대로 앞장서 한 발 내딛습니다. 같은 지구, 다른 세상.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세상에서 인류가 승자가 되기 위해 7월 23일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함께 존스홉킨스대학교 인도주의 보건센터, 맨체스터대학교 인도주의 분쟁대응연구소,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넥스트 노멀 시대를 새롭게 그려봅니다. 리이매지닝 더 넥스트 노멀 더 넥스트 노멀 컨퍼런스.